맛있죠? 고마워요. 네. 꼬맹아. 아, 그랬죠. 꼬맹이 지가 좀 지켜야 된다고. 아이고, 그랬어. 엄마 하며 달려와 안기지 못하고 서먹해 하는 아들을 보니 또 한 번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근데 원래 맨날 네. 처음엔 지었으니까. 아직 주지 마, 아직 주지 마.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 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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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렇지, 딱 쓰게 들고 있어. 그러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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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앉았어, 저. 됐어요. 됐다. 아, 잘했죠. 됐다. 이리 와봐. 어, 그 그랬죠. 기차 잘 탔어? 기차 잘 탔어? 자동차도 탔어? 이리 와, 이리 와. 아니면 자동차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일러준다고 그러지. 장난감 갖고 왔어? 힘들었죠? 네. 아, 머리 이렇게 누가 밤톨같이 깎았죠? 할머니가 밤톨같이 깎았네? 아니, 할머니 아니에요. 그럼요. 한참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나서야 겨우 엄마 품이 편안해진 아들. 만날 때마다 한 뼘씩 자라있는 모습을 볼 때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엄마 왜 와서 뽀뽀 안 해줬어? 뽀뽀해줘야지. 뽀뽀 왜 안 해줬어? 뽀뽀해줘야지. 그렇지, 입이 아파서 못하겠어. 입이 아파서. 맨날 물어. 이거 너무 장난감이 어디? 이제 갈수록 뽀뽀도 안 해줘. 긴장도 풀렸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현 씨가 실력 발휘할 시간입니다. 토네이도 어째!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방송 진행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열연을 펼치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는 동현 씨. 지금은 좀 더 친구 같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친구면서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그 아이가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